문화와 역사의 도시 진주. 그만큼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고 관련 활동도 활발한데요. 하지만 진주를 지탱해왔던 진주 경제에 대한 연구와 정리는 상대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진주 상무사부터 대동공업 이전, 상평공단 탄생까지 진주의 산업과 경제를 되돌아보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김현중 기자입니다. 과거 경남도청 소재지로 경남의 중심지였던 진주. 이후 도청의 부산 이전에 이어 정부 주도 경제개발계획에서도 소외돼 상당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경제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끊임없이 극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경제사를 정리한 자료가 부족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진주 상공회의소가 진주시 석영방송과 함께 메모리 오브 진주 경제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상무사와 진주 기업인을 그린 특집 다큐멘터리 이후 또 하나의 기록물입니다. 진주 산업경제사를 보면 그 역사만큼 대단한 규모를 자랑해야 할 텐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게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누구나 알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 진주의 산업 경제의 전반을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한번 리뷰를 하는 그런 좋은 책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좀더 쉽게 찾을 수 있기를. 조선시대 토지 자본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린 진주. 하지만 역사와 사회의 변화 속에 이를 산업자본으로 오롯이 탈바꿈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고, 도청에 이어 진주시 공업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대동공업까지 대구로 떠나면서 위기는 심화됐습니다. 대동공업이 예전에 굉장히 진주를 먹여 살렸다 수준에서 좀더더 나가서 진주가 그 대동공업이 보였던 그 역사였던 그 과정이 지금에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진주 경제는 여러 활로를 모색하며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일명 뉴똥으로 불렸던 진주 실크 열풍은 한때 진주가 국내 생산량의 70에서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고, 70년대 조성된 상평공단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안착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했습니다. 여기에 진주 경제는 지금 우주 항공과 위성,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토대로 또 다른 역사를 준비 중입니다.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진주를 발전시킨 지역 기업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 분야에 우리가 새로운 진주의 장밋빛 미래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산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며, 과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숱한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진주를 버틸 수 있게 했던 진주 경제, 그리고 상공인과 기업인들. 이들의 역사와 정신을 기록하는 각종 사업들이 앞으로 진주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